할렐루야. 9월 15일 토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뿌리는 그 이전 문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씨가 되었고, 그 씨가 뿌리가 되며 뿌리를 깊이 내려 크나큰 역사를 감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조상, 뿌리가 어딜까?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뿌리요. 이새는 출기요.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로브암을 낳고 로브암이 아비야를 낳고 계속해서 혈통선미가 시작됩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수가 탄생하겠지. 또 다른 메시아가 오겠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듯이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단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한 겁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나타날 뿐이지, 여러분하고 생긴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 쌍둥이들이 평소에 한 번씩 나타나듯이 연예인들하고 닮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그리스도 메시아와 비슷한 사람이 올 뿐이지, 자세히 뜯어보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흉내를 낼 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전신이 어딘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내가 열매가 되기까지 반드시 줄기가 있으며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뿌리가 된다는 것을, 내가 한 생명의 씨앗이 되고 이 씨앗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왜?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있는 씨앗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열매는 사라지지만, 우리의 정신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매가 많이 열릴까, 작게 열릴까? 만약에 열리면 돌감 나물까, 아니면 창 감람나무 열매일까가 중요합니다. 감이라 그러면 달아야죠. 달달해야 합니다. 너무 쓰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돌감나무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감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 약으로 쓸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과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게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겨자씨가 될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판단이 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는지 아니면 신성으로 믿는지 잘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어떤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지 오늘 살아봐야 알죠. 어제는 어디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어디? 어제에는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혹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습니까? 환경을 불평불만합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불평불만합니까? 어떤 일이 들이닥쳤을 때 자신을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발전이 있을 것이요, 환경을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은 동일선상에서 출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사람은 거북이처럼 결승점에 와 있고 한 사람은 토끼처럼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라 했습니다. 잠자지 마라. 죽은 자들아 눈을 뜨라. 잠에서 깨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한 것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눈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역사입니다. 역사는 항상 동시성. 왜 동시성일까? 어제 살았는데 우리는 또 왜 눈을 뜨고 살아야 될까? 왜 동시성일까? 동시성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걸 한번 해봐.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항상 하나님은 동시성의 하나님. 다른 말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신다.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역사가 하지 못한 것, 전 인류가 하지 못한 것, 전 조상이 하지 못한 것을 후세대가 하도록 역사를 보고 역사가 본이 되어서 지난 역사를 본을 삼고 근본으로 삼고 너희들은 더 잘하도록 하라.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더 실수하지 말라. 더 무너지지 말라. 이 귀한 나무에 뿌리가 놓이도록 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결국 세례요한 본인이 바리새인들에게 그토록 큰 소리 치다가 사두개인들에게 큰 소리 치다가 그들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 자신에게 도끼, 자신이라는 뿌리, 자신이라는 나무의 뿌리에 도끼가 놓여졌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상,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혹시 있습니까? 자녀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 말씀 잘 듣는 겁니다. 학교 가서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세례요한이라는 뿌리 깊은 나무가 결국 찢김을 당합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지. 그래서 항상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모두 다 그러진 않는데 가다가 회개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나를 보낸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 예수님 하다가 한때 두때 반때를 넘기지 못하고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 해버립니다. 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내가 그여 해버립니다. 내가 그다. 그때는 이제 선풍기 코드가 빠지는 겁니다.
KTX가 달리다가 엔진이 꺼지는 겁니다. 자동차가 비행기가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지는 겁니다. 바로 안 떨어지죠. 바로 안 멈추죠. 시간이 가는 겁니다. 가다가 멈춰집니다. 그 안에 탑승한 사람들은 다 괴로운 인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또 새롭게 역사를 하신다. 다시금 또 역사를 하신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부모가 이루지 못한 뜻을 우리가 이루듯이, 우리가 이루지 못한 뜻을 또 자녀가 이루고 후손이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젊은 청춘, 10대를 다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맞이해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애들? 우리 자녀 있으신 분. 형님, 말안 듣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그러나 끝까지 정성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놈이 커서 아들 낳았을 때 손자 때 요셉이 나올 줄 모릅니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나서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제일 귀한 인물이 태어납니다. 4대째. 우리가 1대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가 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 지켜내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 영적 승리가 있을 것이고 혈통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자식을 낳을 경우도 있고,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생명을 낳을 경우가 있습니다. 첫 생명은 시원치 않습니다. 근데 또 무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옥동자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믿음의 뿌리를 여러분 깊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꼭 그런 삶을 사셔야 말씀을 여러분 철학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사상과 정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철학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신이 어딘지 알게 되었습니다. 보이는 이 혈과 육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어딘지 깊이 공부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열매인데 뿌리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곧 내가 또한 씨앗이 되어 뿌리가 된다는 사실, 성령의 열매를 비롯하여 많은 비유의 말씀으로 뿌리 깊은 나무를 조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으니 늘 말씀을 묵상하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뿌리 깊은 나무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